안녕하세요. 우리 임산물로 가정 간편식을 만들고 있는 하늘농가 대표 고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25년 전 부모님이 재배하는 도라지를 부업으로 판매하면서 식자재 납품을 시작한 고아순 대표. 지금은 고사리, 취나물 등 30여 종의 식자재를 가공, 육통하고 있는데요. 산지 재배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계약 재배로 신선하고 깨끗한 식자재를 납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네, 저희는 다우리 농장하고 계약 재배를 15년 이상 해오면서 친환경 인정을 받은 농산물이 저희 회사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물 선별하고 깨끗이 세척하고 가공해서 학교 급식으로도 보냈지만 수출도 하고 있고 산채나물 비빔밥을 만드는데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나물을 세척하고 불리고 데치는 작업뿐만 아니라 용도에 맞게 썰어 납품하는 맞춤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워왔던 고아순 대표. 최근에는 단순 전처리 상품을 뛰어넘어 집에서도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물을 그냥 데쳐서만 포장해서 판매하고 그다음 냉동해서 수출하고 했었어요. 이제 바로 먹게끔 하기 위해서 렌지쿡 상품이라고 해외 박람회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끝날 무렵에 이 나물을 남은 걸 다 판매하면 안 되냐고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정말 고향의 맛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먹고 싶을 때 바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데우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 HMR 상품입니다. 식자재 납품에 머물지 않고 일찍이 공장 내 연구실을 만들어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해 온 고아순 대표. 지난 2018년에는 산림청 임산물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그간의 가공식품 노하우를 살려 외국인들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 비빔밥을 개발해 해외 수출에 나섰는데요. 이러한 임산물 가정 간편식이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산채나물은 밭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산에서 재배를 하면 농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료도 하지 않아도 되고 유기농 임산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산에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저조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산림청에서 홍보 마케팅으로 홈쇼핑을 방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5회 정도 방송을 하고 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K푸드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정 임산물로 만든 고아순 대표의 가정 간편식이 우리의 입맛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응원합니다.